오늘의 얌얌이로는 이제 그 빅맥 트리오 팩그 빅맥 버거 하고요. 빅맥 버거 그리고 상하이 버거 그리고 디럭스 슈프림 버거 그리고 매딩 네 조각 하고요. 맥너겟 여섯 조각 감자튀김하고 콜라는 원래 세 병인데 그 배달원이 이렇게 오시다가 목 말랐는지 한잔 드셨나 보더라고. 그냥 이렇게 먹을게요. 어우, 좋고. 이게 맛이 없을 것 같아, 제가 봤을 때는. 디럭스 슈프림 버거. 이거부터 먹을게요. 그 개개인의 그 뭐, 가격 이런 것들은 그 직접 찾아보십시오. 저도 잘 몰라요. 일단은 뭐지? 그냥 새우버거 같이 생겼는데요. 일단은 새우버거 같이 좀 생겼습니다. 갈비구이님 어서 오시고요. 이게 그 안에 보시면 그 새우가 그 통째로 있네요. 그 카텔 새우 같은 조그만 거. 근데 좀 그렇게 제 예상대로 그렇게 뭐 맛있지 않네요. 어? 그러네. 잠시만요.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. 시림프. 어제 제가 그 슈프림 그 치킨, 아니 그 처갓집을 먹어가지고. 김밥이 7줄인데 아깝다 하시는데, 그럼 김밥만 매일 드시면 됩니다. 남약사님. 근데, 콜라는 두 병인데, 이거는 빨대는 세 개를 정확하게 가지고 왔네요. 오늘 소통 방송 하라고요? 소통 방송 할까요? 잠시만요. 백수는 제 방에 한 번씩 오는 애인데 얘가 또 설친이야. 잘 가고. 이거 2만 원. 가격은 2만 원입니다. 19,900원인가 그럴 거예요. 이거 케첩 대신 그냥 이거 스위트 칠리 소스 좋잖아. 형 어제 꽃돼지 형님께서 형님 사진 보고 뒷담화하던데요. 그때 저 있었어요. 그때 저그 자리에 있었습니다.
잡새장님도 엄청 까더라고요. 맥락에서는 언제 먹어도 맛이 없네요. 이거 그 맷윙은 맛있어요? 이거 맷윙은 맛있습니까? 맷윙은 그래도 먹을 만하네. 맥락에선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. 저 아직 방송한 지가 1년도 안 됐습니다. 3월 1일 돼야 1년입니다. 3월 1일 돼야 1년이고. 샹하이 먹어볼까요? 됐습니까? 일단 샹하이 패티는 좀 부실하네요. 그 맘스터치의 그 싸이버거 이런 거에 비하면 좀 패티는 좀 부실해요. 맛도 제가 봤을 땐 쌀벼가 더 맛있네요. 왜냐면 제가 그 상하이 특 이거 상하이 버거 있잖아요. 이거를 엄청 오랜만에 먹어요. 제가 그 고흥에 있을 때그 이제 쌀벼거 이런 거 맘스터치는 있어가지고 자주 먹었는데 이걸 되게 오랜만에 먹는데 쌀벼거에 비하면은 별거 없네요. 별로네요. 다음엔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주세요. 그거 맛있어요. 그래요, 맛있어요? 컴퓨터 저 조립인데요. 컴퓨터 조립이고. 자, 그리고 형님들, 화면 터치에 따봉 표시.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추천. 그리고 그 화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 별 표시.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추천을 여기 보면은 추천해달라고 적어놨습니다. 좀 한번씩 눌러주시고요. 이제 전남공 안 사시나요? 공항에는 한 번씩 내려가긴 하죠.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. 만능 방송님, 그 별풍선은 어떻게 사나요? 그뭐 핸드폰 결제하셔도, 카드 결제하셔도, 계좌 이체하셔도 다 하면 됩니다. 하면 됩니다. 어린이 초코 스티커 또 5개 고맙고요. 문상으로도 사줄걸요?
콜라다. 창렬이네. 책상 올린 겁니다. 여기서 더 올리면 제가 불편해요. 뭐 이렇게 놓고 할까요? 네, 니나노님 안녕히 들어가시고요. 만능이형 별풍 한전순이 50위권에 안 계시던데 먹방 유지되나요? 적자보면서 하고 있죠 뭐. 그리고 그런 거 별풍선 그 순위 안에 들은 거 그런 거 어디서 봐요? 그런 것도 올라와 있습니까? 직업이 그냥 BJ 하는 겁니다. BJ 하여. 솔직히 말씀드린 고흥이 더 좋아요. 근데 이게 배달이 안 되니까 힘들 뿐이어가지고. 은혜님 어서 오시고요. 햄버거로 드시러 롯데리아 가셨다고요? 여기 도래동요. 도래전 그 맥도날드요. 그래, 순천에도 그 뭐야 버거킹도 있고 KFC도 있고 그래요. 순천에도 뭐 맥도날드, 롯데리아만 있는 게 아니고. 생긴 거에 비해서 많이 못 드시네요. 거기 그 유튜브 가셔가지고 계란 후라이 그 100개 가지고 드셔보십시오. 100개 먹으면 당연히 배부른 정도가 아니고 진짜 잘못하면은 터져요. 맥너겟은 진짜 맛없어 이거. 그냥 하림의 그 치킨 너겟 있잖아요. 그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맛없는데 왜 먹어요, 맥너겟? 이 빅맥 트리오 팩에 포함된 거라서 제가 돈이 아까워서 먹습니다. 용가리가 훨씬 맛있어요, 꼬등경님. 용가리 치킨은 오히려 훨씬 맛있습니다. 근데 뭐 케첩은 안 주고 칠리 소스만 줬어.
부산은 제가 그 남들처럼 뭐 명절에 딱 쉬고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시간 날때 그때 다녀오면 돼요. 맞는 방송이 방송 언제까지 할 거예요? 그냥 되는 데까지. 만능아, 나 점심 추어탕 먹어서 추어탕 좋아해? 저 추어탕 안 좋아합니다. 그거 노친네 드시는 거 아닙니까, 그거? 나이 드신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라 가지고 저 아직까지 추어탕 이런 거안 좋아해요. 잠시만요. 개 쩌는 놈. 저 맨날 와가지고 어그로 뜨고 있어, 저거. 야, 블랙 들어가고. 물타기 하는 사람 다 블랙 쳐 넣어 드릴게요, 예. 근데 오늘 100%네. 이 정도 먹었으면은 루킹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잖아. 내가 예상한 사람이 딱 맞나 보네. 그 사람이 제가 그 생활 패턴을 보통 알거든요. 딱 맞네. 응? 이거는 뺄래야 뺄 수가 없네. 노인네들이 안 했거든요. 노친네들이랬지. 응? 추어탕 같은 경우에 사실 좀 나이가 좀 지긋하게 좀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거 맞잖아요. 제가 뭐 뭐라고 했습니까? 비하한 거 아니지. 나는 아직 젊은 사람 입맛이라서 젊은 거 좋아한다는 거지. 물타기 하는 건방진 비매너 건빵 형님들 좀 조용히 있으라고요. 그 맨날 그 비매너질 하면 좋아요. 그러면서 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이 웃긴 겁니다. 만능님 방송은 아무런 뭐 특정이 없고 뭐 저쪽 하시는데 내 방송은 그럼 왜 봐요? 내가 보라고 한 것도 없고, 내가 분량 넣고, 강퇴하고,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, 아직도 지금, 어? 지금도 보십시오. 400 몇십 분 보고 있잖아요. 자기들이 좋아서 보는 거면서 나한테 왜 뭐라고 해? 이거 많이 보는 거 아닙니다, 사실은. 옛날에는 훨씬 많이 봤어요. 그러니까 이 정도 먹으면서 이 정도 보는 거면 많이 보긴 하죠.
햄버거 3개 먹네, 태물. 그 태물 방송을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, 졸업님. 그 태물 방송을 이미 보고 있는 거라고요. 옛날엔 착했는데 변했노. 사람은 다 변합니다. 그리고 내가 착하게 굴수 있게끔 도와주지 않았잖아요. 맨날 욕하고, 맨날 까기만 바빴지. 아, 팬님도 풍선 10개 고맙고요. 시청자랑 싸우면 VJ님 손해임. 저 VJ 아니고 그냥 BJ거든요. 그리고 저 싸우는 거 아니에요. 그냥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해준 거지. 소통하고 있는 거잖아요. 뭘 싸운 겁니까? 소통하는 거지. 저한 손에 고들총인지 뭔지, 꼬들총인지요, 꼬들백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좀 볼랙 먹일게요. 제이브 장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솔직히 맥너겟은 진짜 맛없고, 그 맥윙은 그런 데를 먹을만 해요. 세배하러 가면 세뱃돈 주시나요? 만나 주질 않아요. 문떠또님, 그럼 일단 사진부터 공개합시다. 그 카톡으로 사진 보내보십시오.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딱 보여주고, 만나도 될 만한 사람인가. 그 시청자분들 판단하에, 예, 만나드릴게요. 됐습니까? 사진부터 보내세요.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청자분들께서 결정해주면 되잖아요. 이거 빅맥요. 리사벨인 또1 더하기 1은 귀요미 고맙고요. 흑 자신 없음. 그러면 뭐 그냥 계십시오, 지금.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집에 계십시오. 치즈가 아 된장. 자, 일단 빅맥입니다. 제가 뭘 해요? 제가 무슨 범죄자인 줄 아십니까? 닭발이 안녕히 가시고요.
아, 여러분 추천들 좀한 번씩 눌러주세요. 부탁드릴게요. 소고기 맛이 많이 나가지고 제가 이 소고기 특유의 그 향이나 이런 것들을 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별로네요. 배자인 눈이 약간 몰리시는데 당연히 채팅 보다 보면 눈이 몰려요. 음? 채팅만 보고 있는데 눈이 당연히 몰리죠, 사실은. 자, 리사벤이 또 1더하기 이런 귀요미 고맙고요. 이게 빅맥 패티 소화하는 게 3일이 걸린다고요? 그렇게 오래 걸려요? 던질까요? 봐요. 깜짝 소리 듣기 싫으면 사운드를 끄던지 나가십시오. 맥럭의 500개 성공시 별풍 청결. 맥럭의 500개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? 음? 그리고 뭐 맥럭의 500개 성공하면은 청계 쏘면은 맥럭의 가격도 안 나오는데 누가 해? 배는 부르진 않아요. 근데 빅맥이 제가 생각하는 그 맛이 좀안 좋아요, 제가. 저랑은 안 맞아요. 다 먹었고요.